안녕하십니까. 다이어트 지식 포커스. 오늘의 포커스는 병역 자원 감소에 따라 더욱 중요해진 부사관 인력 양성. 그 중에서도 군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군 특성화고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졸업과 동시에 군 복무와 취업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군 특성화고. 그 선발 과정과 교육 내용 다이어트 지식 포커스에서 알아봤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출발! 군 특성화고란 원래 명칭은 임기제 부사관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국방부로부터 지정되어 특수학과를 운영하는 직업계 특성화 고등학교를 칭하는데요. 지난 2008년 10개 학교로 시작해 현재 직업계 특성화고 등 학교로 운영되는 항공고, 자동차고, 마이스터고, 하이텍고 등 전국 45개 학교 76학급으로 군 주특기 30종의 과정으로 운영하여 우리 군의 핵심 기술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군 특성화고의 최대 장점은 뭘까요? 요즘 같은 취업난에 안정적인 직장을 원하는 학생들은 주목! 졸업과 동시에 기술 직위 전문 특기병으로 입대해 의무 복무를 마친 뒤 원할 경우 관련 기술 전문 직위 임기제 부사관으로 임관. 최소 6개월에서 최대 4년까지 꼬박꼬박 공급을 받으며 더 복무할 수 있으며 아울러 선취업 후 진학의 교육 사업으로 연계되어 복무 간에도 대학에 진학하여 교육할 수 있는 연계 사업 EMU 학위 과정도 운영되고 있는데요. 지원자에게는 안정성을, 군에선 복무기간 연장을 통해 기술 전문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2021년 국방부에서는 외주 전문기관 용역을 통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군 특성화반에 지원하는 학생들 중 87.1%가 향후 군 장기복무 부사관을 희망, 즉 대부분이 군 장기복무를 꿈꾸며 군 특성화반에 지원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특성화고 학생 언제 어떤 과정을 거쳐 선발되냐고요? 군 특성화고 선발 시기는 보통 학교별로 2학년 2학기인 10월에서 12월 사이인데요. 군 야전병원에서 신체검사와 군 특성화고 고등학교에서 인성검사, 면접, 담임교사의 추천 등을 통해 우수 자원을 뽑습니다. 다음으로 군 특성화고에 들어갈 경우 어떤 교과목을 배우게 되는지 알아봤는데요. 먼저 군 기술 관련 교육을 3학년 1년 교과 과정 중에 편성. 정규 교육 과목으로는 군사 주특기 관련 기술 교육과 일반 군사 교육으로 구분하는데요. 주특기 기술 교육은 학교에서 이론과 실습을 교육. 주당 10시간 이상 실시하며 정규 평가를 가집니다. 이 밖에도 군 위탁 실습 교육을 반기 단위로 1회 1주씩 실시. 해당 주특기 군 경과 학교나 부대에 입소해 실습 교육을 받는 것은 물론 군 특성화고는 주특기 관련 기관과의 업무 협약 등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강한 군, 스마트한 군, 과학화된 군, 미래 첨단청의 기술군을 이끌어갈 다양한 인재를 향해 문을 활짝 열고 있는 임기제 부사관 전문 인력 양성기관 군 특성화고. 전역 후 반드시 취업에 성공한다는 공식이 정착되어 가고 있는 만큼 막막한 미래로 고민 중인 학생이라면 꿈을 갖고 도전해보세요. 파이팅!